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길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그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 약을 먹었는데 목소리가 잠기는 것 때문에 이거 촬영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 아 힘듭니다. 어쨌든 촬영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B-Ray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코이 M이라는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B-Ray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습니다.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Marry You라고 나오더라고요. 가사가 말 그대로 어머님한테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약간 그런 컨셉의 비디오더라고요. 이야기들이 있겠죠. 뭐 남자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은 이게 어쨌든 좋은 선택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 쪽에서도 뭔가 흠결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남자 입장에서도 흠결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서로에게 장점과 단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뭔가 그런 데서 나오는 에피소드에 대한 좀 위트 있게 그린 비디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B-Ray가 믹스테이프에서는 또 되게 좀 진지한 모습, 힙합에 대해서 꽤나 진지하고 멋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뮤직비디오에서는 또 약간 팝 랩 바이브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번 비디오는 꽤나 좀 저로서도 듣기에도 편하고 B-Ray의 어떤 실력적인 면? 랩에 있어서의 실력적인 면? 그런 것들도 잘 살아있는 곡인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비디오를 좀 시청을 해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이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B-Ray의 Koi M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저는 저 마릴린 먼로처럼 이렇게 드레스업을 하신 분이 어머니 역할로 나오신다는 거를 비디오를 몇 번 보고 나서 알았어. 저는 B-Ray의 랩 들어보면 한국의 지코처럼 뭔가 좀 이렇게 생동감 있는 그런 랩을 잘하는 것 같아요. 통통 튀기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B-Ray의 랩이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재치 있게 들려, 확실히. 되게 곡 자체가 약간 펑키한? 그루비한 그런 느낌도 좋아요. 뭔가 그런 거 있죠.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어머님 앞에 데려왔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썩 탐탁치 않아 하는 거야. 이 여자의 행실을 보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결혼에 대한 띠미 있는 비디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저도 아직 결혼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저의 입장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여자 입장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 서로를 보완해주는? 서로가 다 부족한 사람인 건 아는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채워주는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에 있어서도 뭐 여자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자신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을 재치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훅은 무슨 펑크 느낌 나요. 레트로한 느낌? 사실 이 정도의 퀄리티의 팝 랩이면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이런 바이브면은 진짜 들을만한 것 같아. 거절당했나봐. 어머님이 싫어하신다고.
그 비레이의 랩할 때 그 플로우의 그 억양이 있잖아요. 진짜 이게 어디로 튀길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자꾸 지코가 생각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코의 랩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좀 플로우 자체가 자유롭단 말이에요. 물론 하드한 느낌을 뱉기는 하지만 이 래퍼의 플로우가 어디로 흘러갈지 약간 예측이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 곡도 자세히 들어보면 되게 빌레이의 스킬풀한 그런 느낌들도 잘 살아있는 것 같아. 되게 뭔가 하이돼 있는 그 톤 있잖아요. 이게 듣기 괜찮은 거라. 에이. 훅은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 미국 웨스트코스트 바이브도 느낌도 나요. 괜찮아. 칠한 그런 느낌 있잖아. 이 뮤비 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네. 왜 부모님이 반대하는 그런 결혼이 있잖아요. Make the right choice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해석한 그 느낌이 맞긴 한 것 같아. 한국은 결혼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결혼을 좀 기피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결혼을 하는 커플들도 많긴 한데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 보통 사람들의 삶도 되게 치열하고 어려워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결혼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신중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좀 결혼을 등한시하고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더 재밌다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비혼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음악은 되게 좀 웨스트코스트 느낌도 있고 칠한 느낌도 있고 되게 좋은데 가사 해석한 걸 딱 보면 저런 사람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나와 짝이 될 사람도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단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저의 장점으로 그 사람의 단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이제 결혼관을, 이성관을 세우고 있죠. 어떤 결혼이라는 전제 앞에서는 100% 만족은 못하는 것 같아. 좀 이런 주제가 때로는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빌레이는 굉장히 재치있게, 재미있게, 펑키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이 곡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